자, 이렇게 뿌리를 털어왔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왔는데요.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게 아주 건강한 풍로초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은다자 TV입니다. 오늘 아침엔 나팔꽃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가을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낮에는 또 엄청 뜨겁기는 해요. 아직까지 여기 수국밭에 나팔꽃 한 줄기를 제가 살려놔서 여기 나무 타고 올라가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유 너무 예뻐요. 나팔꽃 오래간만에 풍로초 근상을 한번 올려보려고요. 먼저반에 국화를 데려왔을 때 풍로초 근상용을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듬어 놓고, 이 아이들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마늘가루를 이 아이들도 줬거든요. 마늘가루 먹고 이렇게 생생해졌답니다. 그래서 근상을 좀 올리려고 해요. 아주 오래간만에 근상을 올리게 되네요. 일단 분을 좀 털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상토를 살살 털어내고요. 어느 정도 털고 제가 물에다 씻어볼게요. 어차피 이거 근상 올리는 거는 이 흙을 전부 털어내야 돼요. 아직 이른감이 있나 싶긴 하지만 이제 계절이 금방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벌써 새벽 5시면 깜깜해요. 전에는 입추 지나기 전에는 새벽 4시 반 되면 동이 터서 이제 환해져 갖고 5시면 엄청 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5시 완전 깜깜해 갖고 이제 제 기상 시간이 6시로 바뀌었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데려올 때는 위에 입장들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묵은둥이고 목대 보고 데리고 왔는데 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털어왔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왔는데요.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게 아주 건강한 풍로초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미리 하엽 정리를 좀 해놨고요. 하엽하고 가지치기도 좀 해갖고 지금 화분에다가 삽목을 하려고 꽂아놓은 상태예요. 화분은 수제화분, 지은분, 이 화분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도 아주 멋진 근상아이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장맛비로 결국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고요. 그리고 화산석을
그러니까 여기 이끼 낀 거 보이시죠? 여기서 오래돼 갖고 이끼까지 이렇게 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상을 올려서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앞뒤 얼굴을 잘 선택을 해서 모양이 좋게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뿌리는 아직 분갈이 하기가 시기가 조금 이른 듯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여기 긴 뿌리는 자르지 않을 거예요. 자르지 않고 요런 형태가 되게끔 요런 형태로 이건 자르지 않고 그대로 요렇게 넣어줄 거랍니다. 그대로 요렇게. 자, 굵은 마사를 좀 깔아주고요. 야생화는 다육이처럼 마사를 막 굉장히 두텁게 안 넣어도 돼요. 맨 밑바닥만 깔릴 정도로만. 그리고 지금 요 아이가 뿌리가 이렇게 긴 상태여서, 그리고 요거를 뿌리가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흙을 넣지 않고요. 아니다,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깔아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깔아주고 그대로 예, 꼬부라진 대로 그대로 원래. 자, 요 정도쯤 해서 흙을 넣어보겠습니다. 흙을 넣기 위해서 조금 들어갔고 왜 그냥 안 들어가네. 화분에 흙을 올릴 때는 너무 높이 입구가, 여기 입구까지 올리면요. 여기, 그리고 이제 마사토 같은 거 올리면 흙이 빨려, 저기, 물을 줄 때 물이 빨려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조금 흙을 덜 채워주면 좋아요. 그리고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빠지는 현상이 돼버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화산석을 넣어서
지금 입구가 굉장히 물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물 줄 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잘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낮에는 아직까지 낮에는 또 엄청 뜨거워요.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선선해졌는데 날씨가 낮에는 또 해가 뜨면 엄청 뜨겁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여기 근상이 여기 뿌리가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 이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끼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끼를 채취해 와서 물에 담가 놨어요. 그래서 요 이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끼가 없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대체 방법 해갖고 이끼 없을 때 대체 방법 해서 요 수태로 간수하는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수태. 요거는 호접란에 감싸여 있던 그 수태입니다. 이렇게 수태가 있는데 요걸로 감싸줘도 되고요. 그런데 모양은 이제 감싸놨을 때 모양은 이 이끼로 감싸는 게 훨씬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게 파릇파릇해서 그래서 요걸로 감싸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거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감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줬다가 나중에 얘가 뿌리를 다 잘 잡으면 그때 요 이끼를 조금씩 내려주면 된답니다. 이끼는 여기 밑에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푹 감싸갖고. 여기가 딱. 이렇게 딱 아물어지게끔 이렇게 옷깃을 여미듯이 이렇게 이제 요거 이끼가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다가 낚싯줄이나 철사로 이렇게 끈을 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정원용 철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사하면서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윗부분에는 이렇게 목대가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목대가 보여야지 예뻐요.
너무 간짜놈이야. 입을 푹 뒤집어 쓴 것처럼 별로 안 예뻐. 이렇게 풍로초 근상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하나 저는 나머지 하나 완성을 또 하고 이런 근상을 근상 하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근상 하나를 사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애기를 보험으로 많이 만들 수 있답니다. 삽목을 해서 뿌리 내려서 여름 장마철에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름 장마철에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그래도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를 아예 처음부터 안 맞추면 모르지만 저희같이 노지에서 그냥 막 키울 때는 거의 100% 많이 상합니다. 자, 이렇게 근상을 두 아이를 올렸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모습이고요. 목대가 엄청나죠. 여기도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 이 아이 목대는 이렇게 제가 여기 줄기를 많이 따냈어요. 너무 많이 복잡해갖고 많이 따냈는데 지금도 가지 하나 정도는 좀 따내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 그리고 여기는 줄기 따낸 것들 곁가지들 따낸 거 이렇게 삽목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 길게 삽목을 해놨는데요. 줄기를 좀 길게 만들으려고. 솔직히 말해갖고, 이거를 여기를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자르면, 여기 밑에 조금 남은 애들이 아까워갖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다 꽂아놨습니다. 지금 이거 뭐 완전히 밀집형이 되거든요.